사실은 그 르몽드 디플로마 예, 그 취재 오셨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에서도 취재 오셨고 지금 라이브를 때리는 건가요? 아니죠. 네, 녹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진보 언론의 그 1인 미디어가 수고는 한 150만이 넘습니다. 구독자 수가요. 한 미디어. 근데 150만 넘는 미디어가 네 군데나 넘습니다. 근데 우리 진보 언론은 30만 넘기 쉽지 않아요. 서울의 소리가 그나마 거의 이제 100만 다가가고 있고, 김호준 그렇고, 알릴레오 그렇고,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정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이지만, 최근에 이제 갇힌 그 대전한 전국연합이라는 해서 신생 정당들, 그 다음에 새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얼개를 메고 있는데, 예, 거기는 아직 이제 저희가 안건을 내놓지 않았지만, 저희 정당 내부에서는 이름 미디어 우리 손가락 운동하자. 예. 구독자, 좋아요를 누르자. 운동. 적어도 200만 만들자. 예, 그래야 이 언론이, 진보 언론이 힘이 생겨서 우리 언론 환경을 더 바꾸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있다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서울의 소리, 예, 르몽드 디플로마, 뭐, 빤스미가 주권방송인 거 하는 건 많으니까. 그렇죠. 충분한가요?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네, 이거 여기 잘 잡힙니다. 네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소개받은 한상균입니다. 제가 무슨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기 계신 동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오진 못했어요. 못했으나 일부 이제 뭐 동지들은 제가 아는 동지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앞선 고민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제가 좀 배워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주요하게 이 자리에서 본인 관심사는 대체적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는 건데 제가 민주노동당 이후로 이제 정당에 소속을 두지 않고 있고 노동운동에서 나름대로 또 책임을 많이 지고 지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진단이 좀 차고 넘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고 그걸 실현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족하지만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많은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함께 시간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래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상당히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최대한 좀 함축적으로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무슨 지금 불황을 걸으셔야 되면 지금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노동조합에 갇힌 민주노조 운동. 이 노동조합에 갇힌 민주노조 운동을 세상을 바꿔낼 노동자 정치 운동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미치지 않고 정치적 시민권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이 40개가 넘고 있고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계속 존재해야 될 규정을 채우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두고 과연 세대를 넘나드는 많은 이런 고민을 하는 단위들이 많기는 하는데 그 고민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한국 사회의 대변혁에
커다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모두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전체적인 시민운동과 현재의 제도권 정치를 뛰어넘어서 과연 그러면 노동자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더 방점을 좀 찍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지금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진보제정당, 여기서 진보제정당이라고 하면은 정의당과 진보당과 녹색당과 노동당을 주요하게 민주노총에서는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당들이 뭐 대놓고도 적대시하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지금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상황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것들을 노력하는 또 역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역작용들을 가지고 노동 진보 좌파의 연합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는 엄청난 숙제죠. 근데 뒤에는 제가 좀 발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선의만 갖고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각각의 주장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정말 대의와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걸 갖다가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지렛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좀 그 힘들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도 공자 같은 소리가 되고 선비 같은 소리가 될 것 같아서 늘 이런 자리 있으면 나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천민이자 삼성 국민에 의한 직접 정치 조직이 하지 않고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동에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천만 명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학자들이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을 한국 사회다 그만큼 우리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들을 현재 기득권으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바탕에 좀 두고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미쳐볼 것이냐 여기서 미친다는 것들은 전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 별 효과가 없다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불평등 사회를 문제를 직접 들고 미친 듯이 대중과 만날 사람들 저는 한 천 명만 미쳐도 우리 한국 사회는 들썩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론 위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람시인데요 우리는 지금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람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위기라고 했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람시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운동 진영은 이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직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천차해보고 싶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굳이 구체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우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화물연대를 탄압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 앞에 아마 총선 때까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좀 읽어갈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이 이제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진단들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한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상당히 그 말은 성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지금 감동이 없고 울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그래도 뭐 다 정세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탈냉전 신자유주의 세계와 시대가 다시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고 있고 지역법 불로가 현상이 뚜렷하고 새로운 냉전 체제가 고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정치 형태를 보면 중도 우파가 태조하고 있고 극우 파쇼와 민중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이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남미에서는 남미가 이제 파쇼 세력들이 물러나고 민중 권력들이 대체로 좀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여러 이제 극우 파쇼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뭐 스웨덴이 됐든지 이탈리아가 됐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시민운동,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될 언론들은 TV만 틀면 온통 먹방 천지죠.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의제보다는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쟁점이 모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런 정도로 공중파 역할을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패거리로 쏠리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별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으셔야 된다. 우리 스스로와 가슴에 있다. 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답을 묻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노동운동이 담장 안에 갇힌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노동자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자기 자신과의 물음들을 게을리한 그런 결과들이 오늘의 현실을 좀 낳고 있었습니다. 뭐 계급전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무슨 계급전쟁 옛날 흘러간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근대사를 포함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치열한 계급전쟁 시대는 없습니다. 노자 간의 계급전쟁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것을 우리는 무슨 여야 대립으로 보는 건지 저는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계급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여러 가지 세계 경쟁력에 문제가 걸리면 모든 것을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레이건과 대처가 있는데 요즘 이런 것들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제 한물간 그 체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약간 똘끼가 있는 이제 그런 오만한 권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한 것들을 어느 나라는 노조에 가입해야 당신의 삶이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윤석열은 불법과 타협 없다 파업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아, 무드. 검찰청장에 나올 것이 대통령 무드로 있는지 알 수 없는. 예.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재벌과 자본들이 정부한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와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노종 간 한판 승부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노종이 많이 밀리고 있죠. 주체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의 한국 사회는 승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다. 많이 패배를 하고 있고 탄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이 많고 실례로 저도 이제 11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국가 손배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는데 13년 만에 국가로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당하다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제 그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는 합법적인 노동이 사실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정치적 의제로 파업하는 것들을 불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저는 거리가 멉니다. 세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불법입니다. 유럽과 세계 많은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요구로 파업하는 것은 그냥 불법이고 빨갱이죠. 근데 쌍용차 투쟁은 제가 이명박 정권이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다. 자본의 마음대로. 이런 것을 저희를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쌍용차 지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7일간 이제 공장을 문을 때려잡고 국가 공권력과 싸웠죠. 맞짱을 갔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체류탄이 화염병이 마지막 사용된 투쟁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수쟁에 동원된 국가 폭력에 대한 온갖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국가가 물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사과를 하고 국무총리가 사과를 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대법까지 간 거죠. 이것을 또 어떻게 했냐? 촛불에서 뽑아준 촛불이라고 결과로 자임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거 하나 해결 안 하고 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무능한 정권이었죠. 근데 그랬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서 뭐냐면 노동자들이 설령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 파업이 국가 권력이 소위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는 가공할 위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긴 시간 그 판결을 견뎌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저번은 우리가 그 아플 때 상편인을 터뜨리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처럼 한국 사회 노동 간의 대결은 개별 노동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국민의 문제고 시민의 문제고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한 번의 그런 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저희한테 주어진 좀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시장주의를 확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럴 때는 사실 국가의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공소고금의 상례거든요. 정치적 도인인데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자유시장경제 만동물가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노동운동도 노동자만의 문제만 가지고 싸워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2만원 인상이라든지 노조법 개정, 금기법, 4대보험 전면 적용 이 문제는 우리 헌법이 권리와 의무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예, 그래서 아니 노동할 의무를 국가는 노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로 노동의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해. 근로기준법과 사대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 것. 근데 이번 청년들은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에서 뒤져서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에 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파야 돼.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정치 파업으로, 정치 파업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목표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노 총리나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안에 갇혀있는 문제를 넘어서 노조밥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건 투쟁을 하지 않고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존재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윤석열이가 됐던 어느 정권이 했든 간에 노동계약은 계속 밀고 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지만 하면 되는 것,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민주노총이 자기 것 지키는 투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언론의 해결책인 보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래 박스에 있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관철을 못 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 87년 세대들이 많으니까 돌아보면 87년 우리 노동자들 투쟁 때는 이 종로바닥이고 울산바닥이고 서명바닥이고 할 것 없이 다 진짜 과격한 투쟁을 했어요. 예, 하고 그야말로 거리를 다 장악하고 한국사회에 들었다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노동자 저 빨갱이라고 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폭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게 정치였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들이 그때 당시 올린 임금이 뭐 되냐, 얼마 정도 올렸냐. 평균 1년에 막 30% 40%씩 올렸어요. 그만큼 저임금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조합원들만의 투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우리 나의 아이들도, 내 자식들도, 내 형제들도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은 경제투쟁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투쟁이었다. 87년 이런 투쟁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난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박수를 보내줬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총파업의 승패는 정치적 영향력과 이제 비례된다.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조밥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론의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지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임금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 또 기존 노조 너희들이 임금 많이 받은 게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이 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뭐 보수 언론이나 또 국회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네, 국회나 하여튼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을 만들게 된 원인은, 이 체제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DJ가 만들고 농민이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 재벌의 착취 구조를 완성시켜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지금 눈에 외형적으로 보면 조직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잘못된 구조를 깨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늘 이제 삼별노조라고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삼별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가입됐든 안 돼 있든 그 동일 출종에 대한 임금 체계를 중국 삼별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요구를 한 거죠. 근데 한국 사회 재벌과 정치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원치 않은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분절시켜갖고 지금 싼 노동자들 그냥 안전하지 않는 현장에서 그냥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얘들이. 그야말로 천박하죠.
네.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 대해서는 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지금 이중구조 체계를 노동의 요건이 하게 되면은 완전히 저임금, 이 나라의 거의 다수는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구조. 이제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적 요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까 손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국가나 자본이 노동자들한테 지금 손배한 금액이 3,160억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저도 한 100억 정도 지금 또 하나는 그거 국가 손배고 회사 손배도 한 100억짜리 있어요. 100억짜리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뭐 사실 뭐 저도 뭐 저는 무산자입니다. 뭐 하는데 100억이나 1억이나 그거 별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조합원들은 피가 걸려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자기 삶을 파괴하는지.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손배로 노동자 활동을 목줄을 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 아직 우리 한계가 있다는 말씀. 여기는 태안 화력발전에서 아깝게 졸한 김영준 어머니이십니다. 아들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법원에서 그제 계속 재판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책임져도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지금 쭉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뭐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인당 540만 원이 나가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330만 원을 하고 210만 원이 김용균이가 받은 거죠. 이 착취 먹이 사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2인 1조가 하게 된 일이었어요. 근데 한 명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또 챙겨가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러니 이런 영역업체의 사장들이 50명, 100명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흥청망죠. 이 사회의 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노동자들 피를 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도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능력주의가 주는 무서운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어. 네네. 네, 그래서 내가 경쟁해서 실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묻지 않고 나의 잘못으로 하는 이 저항을 스스로 제거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없는 무서운 세계에 저희가 좀 살고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이제 인상 추행이 6월 말까지 결정됩니다. 근데 세계에는 지금 현재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뭐 아까 재벌 해체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재벌들의 곡간을 터대야 되죠. 당연하게. 근데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최저임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다. 영국, 영국도 미국, 뉴질랜드 이런 데는 거쳐 2만 원, 3만 원을 다 넘고가 있어요. 최저임금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저임금 만 원 올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집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망하게 한다. 문재인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떠드니까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빠꾸를 내버렸어요. 그때 빠꾸를 뭐 했냐?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켜버린 국회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올려놓고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 주머니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그걸 법을 통과했어요. 그때 어느 당?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누구한테 비판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노동운동이 지금 봤을 때는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사실 노동 시간의 문제라든지 최저 임금 문제하고도 거리가 또 있어요. 네네. 임금 체계도 또 달라요. 달라요. 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어떻게 노동으로 인간 존엄을 지켜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정치하는 영역에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결국 계급표 시대는 구호만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요청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 언론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정파업을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도 되게 나의 파업을 받지 않고 있어요. 다들. 네, 정치 파업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사회가 그걸 딱 겁을 먹게 만들어 놨다고. 손배 가압류로 빨간 줄 쳐버려. 사회적으로는 그냥 좋은 글씨를 써버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내 신세 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너무 이제 축적돼 있어요. 사회에서. 모수의 서리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출소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야, 둘째야. 야, 너희 감옥에 있을 때 동네 해관에 가다 가면 막 이렇게 떠들다가 나만 가면 조용히 해보더라. 이런 거예요. 나중에 몰랐다. 처음에는 나중에서 알았는데 그것이 보니까 네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저 새끼가 꼴통 새끼 나왔네. 하다가 또 이거 이 언니가 나오니까 또 안 한 척하느라고 조용히 했다 하더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서글프셨나 봐요. 네, 그런 게. 이처럼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실 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다 그런 거죠. 내 새끼만 잘 되면 바라는 거야. 그리고 다 계층 상승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운동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보정치 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제 주변에 봐도 다 사실 그런 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체로 쓰기가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노동자 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120만이 마음 똘똘 뭉쳐봐요. 이 한국사 이 정도로 들었다 놨다 해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들은 이미 나도 자본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아,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시민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옳은 것인지, 이런 건데, 돌아보면,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또 큰 일도 돼요. 뭐 사자성어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단금지교라는 말을 좋아해요. 마음이 모이면 무쇠도 자른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금기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우리 노동자한테 최소한의 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또 노동한 사람한테는 4대보험을 누구라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장이 이력서 갖고 간 거나 딱 하면 우리 이리 와봐 갖고 너 4대보험 들면 네 돈도 깎인 게 그냥 내가 조금 생각해 줄게. 4대보험 없이 계약하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권리찾기 위원회에서 작년에 전국적인 조사를 했어요. 전국. 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아마 최초의 자료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공간 운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안에 주소의 현황들이 국세청 자료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안에는 여기 지금 한 20명이 앉아 있는데 어째서 4명은 근로소득세를 떼고 16명은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인가. 정말 이상하다,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쉬운 사회고 한국 사회가 땅짓과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못하면 사업자로서는 주변에서 너는 되게 무능한 사장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만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어느 플라스틱 회사는 종업원이 1200명이에요. 근데 1200명인데를
저희한테 고발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1200명 있는데 거기에서 4명만 사업 여기 근로소득 때문에 뛰고 1196명을 다 3.3 사업소득 때만 뛰는 프리랜서 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연차 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 이런 거 야간 거대 수당 이런 걸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악덕 업체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돼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갖고 가지 않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여기 박스에 770만 이상 되는 이 숫자가 5인 미만이라고 지금 규정된 조사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 5인 미만은 이제 우리나라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안 지켜줘도 돼요. 어겨도 되는 거. 법으로 인정해 준 것이요. 이런 악법을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이런 1200명이 아니라 2000명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 어제 뭐 마약 검사 받았더라고요. 이 친구 유아이가 프로토콜 뭐 했다고 공항에서 붙잡혔더라고요. 했는데 이 유아인이가 이 광고를 한 거예요. 떼인 세금을 우리가 찾아주겠다. 이 광고를 해서 3.3 광고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 스타트업 완전히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수백억을 벌어버렸어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정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동지들처럼 정치가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을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은 돈벌이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의 동영상 오늘 일부러 시간이 걸려서 뺐는데 보면 이것만으로 끝날 수 없잖아 이런 멘트를 마지막에 남겨요. 근데 그것은 되게 이제 많은 화두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빼앗긴 권리를 연차 시간의 수당, 연차 수당, 휴일 근로 수당, 4대 보험들을 찾아줄 이 동반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것은 세금은 그냥 환급 시스템에 이름만 넣으면 받으면 꽝이죠.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빼앗긴 것은 내가 근무했던 사용자하고 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용기 없는 사람은 내가 이게 불합리한지 알지만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들은 오히려 극우 보수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한 보수에 표를 주는 일을 반복해요. 진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겠소 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죠. 너희들은 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마치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조직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거나 이런 굉장히 오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세청 조사 결과들을 딱 받아보니까 1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21만 개가 3.3 사업소득세를 혼용해서 근로기준법을 탈법을 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가 작년에 자그마치 권리찾기 유니온의 권유로 최초로 밝혀졌다는 사실이야. 박수 한번 쳐주자. 어마어마하게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이들과 함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을 보면 이렇게 300명 이상인들은 그래도 많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특히나 30명 미만은 0.2%도 안 되잖아요. 조직률이. 정말 이들은 그야말로 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5인 미만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노동자가 없는 데는 2,000명이 있어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피로불가결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소금 역할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 운동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약간 방향들을 화두가 모아주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운동할 때만 해도 저는 약간 투쟁파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파로 따지면 투쟁파였는데 그때는 우리 운동을 배울 때만 해도 뭐라 했냐
와, 또 뭐 정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다 너 벌써 개장화 됐구나, 이놈아. 그냥 자비판을 할 정도였어. 되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노동운동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 우리 정치적 이 사회에 대한 세력이 우리라는 것들을 자랑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두고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제대로 이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노동자들이 정치를 하면 무엇이 바뀔 것이냐. 한국 사회에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내비게이션을 내놓고 이 정치적, 정말, 응집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후회스럽고, 저도 이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길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 국회 구조, 우리 능력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편도되어 있느냐, 단적인 지금 도표거든요. 오른쪽 도표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반대가 24명 밖에 없어요. 기권 14명. 기까지 해봤자 38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가 사례로 들은 것이,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들었어요. 독일식. 세계, 유럽에는 노사 공동결정제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5대5로 의사를 결정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제도라고 분명히 그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주요 결정을 노동자들이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을 결정할 때,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 한국의 국회는, 이런, 노동자들의 주제능에, 국회나 정부는, 정치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어린 반품도 없겠잖아.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 나갔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제화 투표를 할 때 찬성이 389표였고, 반대가 22표였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근데 이것을 제안한 정당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죠. 독일의 기민당. 기민당에서 이걸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나니까, 네네, 독일 기민당이 제안을 했고, 나머지, 야당들이 다 동의하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영권을 노동자들이 관여를 해고 독일 경제가 어떻게 개판되겠지? 우리 생각하면 그러면 망했구나. 이럴 것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대단한 나라로 변신한 것이잖아.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주의가 온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보수, 가짜 진보와 수구 보수, 적대적 공생 이제 이런 나라들이 김종인과 한덕수 예를 들어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증세가 없이는 불평등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 기득권 보수 양당들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유 시장 경제 신봉자들이 여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까 24명 빼놓고는 가고, 그것도 좀 많이 쳐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정의당 국회의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 시장 경제 신봉자들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투표 결과, 대선 결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으로도 나타나잖아요. 한덕수가 여기도 어울리고 여기도 어울리잖아요. 윤석열이가 여기가 더 어울리고 이쪽이 여도 어울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뭐 저당은 잘났다고 뭐 저당은 잘못났다고 이런 이분법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지금 가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차선을 선택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패거리로 해가지고 촛불도 많이 나가고 많이 했잖아요. 조국 집회도 하고 쭉 했는데 뒤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는 자본의 요구를 할 때는 둘이는 이렇게 뒤에서 늘 손을 잡는 한국 사회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비난과 비판은 쉽다. 기득권 양당을 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여기에 분명한 목표는 기득권 양당만 깨는 문제를 넘는 우리의 집권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집권 전략을 중심으로 연대연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 그래서 그런 민중경선을 통해서 첫 발을 떼보자 이런 제안도 한 바가 있어요. 했는데 우리 내부를 못 넘었습니다. 내부를 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민중경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면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제 정당들이 하나로 지금 힘을 모아도 뭔가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이 될까 말까 하는데 잘 안 돼서 그 계기를 한번 만들려고 제가 화두를 던졌어요.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걸려고 안 해서 한번 이제 방울을 갖고 이제 고양이 앞에 가봤죠. 가봤는데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판에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고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참고로 이제 민중경선이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각자의 노선이 있었어요. 노선들이 있었으면 뭐 저는 노선과 정파들이 있는 것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건데 그 정파들이 전체 노동자 민중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목표로 가기를 기층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감정이 거리 깊었어요. 그래서 그 적대적 대립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꿔보자. 이게 민중경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할 것이냐? 경연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아까 차별받는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 공공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북아 정세,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어떤, 진보 진영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 전체 함께할 동지들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경연을 하자는 거예요. 이 경연은 우리 역사가 깊죠.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경연을 했어요. 왕이 세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 조선의 심각한 문제, 언어 문제부터 조세 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진보정치 진영에서도 그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어떤 당을 꿈꾸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저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나는 나가겠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저는 필요하다. 뭐 제가 노동자인데 뭐 전문 지식을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지만 저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자 말이야. 당신들 정치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뼈가 아파봐야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게 저는 일관된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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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놓는 경연의 장이 한 번은 필요했거든요. 필요했는데 지난 대선은 못했지만 뭐 앞으로 여전히 세상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혹시 그럴 동지들은 없겠지만 우리 뭐 여야를 싸잡아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반노동 정권을 규정하냐? 분명합니다. YS, BJ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노동 계약을 하지 않는 권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사회는 다들 자본의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 신봉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여기 가운데 근데 X표가 하나 있잖아. 네. 이거 박근혜 정권 때는 못했어라 이걸 하나를 이것을 이것이 상당히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 네. 그때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박근혜 당신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한 명은 노동자로 적으로 돌리는 권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다는 것들을 저는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제가 있는 서울 구치소로 박근혜가 들어오고 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못 했다 아닙니까? 여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아까 국회 구조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뭐 우리나라 보수는 또 보수가 아닌 거죠. 보수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 유럽은 오히려 공동체 정신을 가장 추구하는 게 보수예요. 유럽의 보수는. 네. 네, 그렇지 못하는. 여기서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가 되게 검사나 기득권 권력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자유주의 이상도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노동자 진보 세력들이 이 나라를 그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저는 대단한 길도 많겠지만 이미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세계 7대 나라 3.5분 클럽에 한국사회는 이미 진입해 있거든요. 이런 그 경제 규모로 이 나라 전체 5천만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의 평등화가 아닐지라도 인간 존엄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살하지 않아도 그리고 다시 좌절을 한 청년들이 다시 꿈을 클 수 있는 이런 나라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설계를 지금의 보수 양당 체제로서는 어림도 없다. 그들은 전혀 그들조차도 서울의 아파트값 많이 오르면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정치만 그럴싸해 하는 행동만 하면 그만이야. 이제 얼마 전에 이 이충상 의원이라는 사람이 노조법을 바꿔야 되는 국가인권위의 전원 합의체 국가인권위 의견서에 소수 의견을 냈어요. 노조법 모든 노동자한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은 차별을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을 국가인권위에서 국회 의장한테 권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체 인권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이 양반 혼자 반대를 했어요. 이충상. 이 사람은 근데 반대 소수 의견 내용을 딱 읽어봤더니 진짜 구구절절 극우 약자기처럼 썼더라고요. 쫙 썼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그렇다 했는데 딱 이 부분에 가서 제 눈이 멈췄어요. 이 부분에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노동조합 개정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하였지 단 한 번은 소위 심사도 하지 않았다. 180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한도의 법안 심의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래 놓고 와서 왜 지금 와서 이걸 안 한다고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것은 되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우리가 정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양희삼 목사도 촛불 때 경문을 보냈죠.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SNS에서 봤어요. 봤는데 되게 명문을 쓰셨더라고요.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이렇게 했던 이야기로 들렸어요. 되게. 그래서 기회 되시면 그 경문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조와 노동자 정치 이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계급 투표로 이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그 중에서도 노동 기본권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주체로 이 사회를 바꾸는 핵심으로 세우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를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개혁을 주도하는 보수 양당에 맞선 저지투쟁은 필연이다. 자본과 기득권을 맞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 진보, 좌파 정치의 영향력 부재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이냐 문제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역사의 숙명이 있고, 이 숙명을 푸는 데 있어서 저는 노동을 위한 좌파, 자본을 위한 우파에 대한 문제를 한국 사회에 지금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단 한 번도 좌파 우파, 마치 좌파는 6.25 전쟁 때 동족을 나한테 총포리를 겨누는 그 형용사의 좌파로 규정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 느닷없이 어느덧부터 진보하고 보수로 나눠졌어요. 아니, 무엇이 진보다요, 이 나라에서. 무엇이 보수다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눠진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봐요. 대만에서 민진당이 하나 있었던 거죠. 진보를 주창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나라는 친자본의 우파, 친노동의 좌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중동의 언론조차도 이번에 브라질의 룰라가 당선되니까 좌파 대통령이나 어찌거든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나라 정치로만 딱 들어오면 느닷없이 진보하고 보수로 가나 보여요. 아랫다리하게 갈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 보니까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저희들이 한편이 되어버려요. 이 구조가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진보적인 학자들조차도, 그 다음에 지식인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한 발도 안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같이 뭐 공고 나와가지고 노동자로만 살아온 입장에서는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답을 안 해줘, 이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한국 사회 불평등을 깨기 위해서, 보수 양당 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우리 성찰이 좀 필요하다. 지금 진보라는 단어 앞에 사실 자기 자신의 많은 난제들을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단어가 바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민중경선 문제는 왜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립과 적대관계를 경쟁 강제화, 그리고 우리가 집권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자는 이런 문제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와 싸웠던 민중 촛불기 때 우리 백남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했던 그 투쟁의 현장입니다. 네네네. 투쟁의 현장인데, 그때 언론사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했을 때 10만이 한번 집회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하는 질문에 제가 답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민중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 경험을 통해 우리와 우리 사회는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좀 있으니까 정말 한국 사회는 정말 경이로운 촛불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진짜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것은 오판과 이망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아까 능력주의나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문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희망이 이런 데서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KBS가 금년 신년 여론조사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기득권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가 무려 75%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이윤의 목이 근로자의 목이어야 된다, 이런 게 69%나 나오는, 이런 상황들 보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리고 희망의 근거들은 싹트고 있다, 이런 데도 저는 좋아 보였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갈등 국가이죠. 근데 이 갈등 국가를 봉합해 준 것은 능력주의라는, 그래서 혁명을 10번도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지만 혁명이 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들을, 뭐 지난 강의 때 혹시 김 교수 와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17년 촛불인데,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 함께 불평등 세상을 얻어버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죽 서서 계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한국사회 주도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지방까지 아주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정치 농사도 잘 지어야 지역 농사를 잘 지어서 이런 일들이 딱 들었을 때 지역의 권력까지 중앙의 권력까지 우리가 새로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전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가 새 길을 만들어 가야 될 주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도 늘 소환하는 사람인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과연 우리는 정치라는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마지막 열정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같은 방법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확신하면서 하는 노력인지에 대한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국 투표로 이렇게 이 남미 대륙 전체가 핑크타이트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남미 3개국을 방문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갔었어요.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우리 촛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 이야 한국의 촛불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또 거기서 갑자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요? 물어봤더니 그들은 내가 사투리로 물어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더니 딱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게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칠레가 그 뒤로 민중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 보리치 35살, 36살 됐네요. 이제 이런 청년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이 칠레에서 민중들이 지하철 요금 50원 때문에 공기가 일어났죠. 중학생이 늘어나고 중학생이 지하철 게이트 밑을 기어서 통과하니까 고등학생은 우구로 날라서 통과하고 대학생들은 도심을 마비시키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다 걸고 생산과 서비스와 문제를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구는 뭐였냐, 이 사회의 근본을, 불평등 세상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 너희들한테는 못 맡기겠다 이놈들아. 한국도 내가 우리가 봐서 다 안다. 저 새끼들은 아놀놈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법조화를 만들 헌법을 새로 체제를 사실을 일꾼들도 우리 손으로 새로 뽑아갖고 한다. 이걸 통과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법을 통과하는데 또 실패했어요. 국회의원 뽑아갖고 새로 만든 헌법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지금 굉장히 혼란이 나름대로 있지만 그래도 이 또 브라질 가니까 그때 뭐라 했냐, 내가 룰라가 초청에 의해서 간 거예요. 룰라가 그때 꾸리체바라는 주의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가서 뭔가 힘을 얻겠다 갔더니 그쪽에서 이제 많은 동지들을 만났죠. 근데 거기 16년에 노동 진보 좌파들의 집권이 있었죠. 농민들하고 또 뭐 어마어마 같이 밀접하게 투쟁했던 동지들인데 16년간 제도를 개헌을 바꿔놓던 사람들이 딱 권력을 뺏기고 나니까 6개월 안에 있잖아요. 완전 원위치로 16년이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엄청난. 우리는 뭔가 우리도 뭐 권력이 바뀌면 그냥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뭐 이렇게 절대 권력인데 그런 게 무서운 건데 근데 그 사회가 체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는 이런 게 반증이 나는데 거기에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 민중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거기는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 통역하기 되게 어려운 3년 3중 통역을 해서 겨우 소통이 되는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 16년 것을 6개월 만에 빼앗겼는데 다시 찾는 길도 우리가 권력을 삼는 것이야. 그 외에 왕도가 없다는 것들은 그들 이야기예요. 전체 노동자들.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노선과 정파가 존재해요. 진짜 온갖 뭐 당들이, 그 다음에 정파들이, 노선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토론한 방식은 우리처럼 신사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새끼 나쁜 놈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안 봐버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거기서 막 치열하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잡기 위한 목표를 찾아내고 그 길들에 대해 살리려고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같이 힘을 보태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저는 한국 사회도 지금의 불평등 체제를 분단의 체계가 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왕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정치가 계속 화두에 오르기 때문에 함께 좀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거제에 있던 겨우조선 하청 노동자입니다. 유치한 동지인데, 이 동지는 우리가 우리도 국민이고 인간인데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자기 선언을 한 거죠. 0.3평의 철창에 자기 몸을 가두고 저기서 저항했어요. 여기에 경찰 특공대를 느니 많이 너무 난이 없다 신나 터뜨려갖고 가불란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그 이 동지가 했던 말은 이게 외형을 낳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가슴이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가슴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 친구 승리는 내 안에 있다. 나는 이런 어떤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분이 그거 걸렸잖아. 뭐가? 그 선배. 그렇죠. 선배.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아파. 예, 예. 선배 지금 425 걸려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죠. 네네.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픈 거야. 그래, 오늘 같은 뭐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와 직접 정치와 또 이것을 묶어낼 연대연합이 왜 절실한지, 그것도 그 연대연합은 집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없을 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렇게 소중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 눈이 땡그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오늘 감사한 강의였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